예컨대 프랜차이즈라면 가맹점주라든지 그렇죠. 소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. 특히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최근에 오너리스크 해당하는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맞죠. 예.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게 마약 혐의는 봉구수 밥 버거. 예. 예. 그다음에 네, 곧 정말 전 정말 좋아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어제 괜히 살찐 게 아니고. 그다음에 봉구수 밥 버거는 마약 혐의거든요. 네. 그래서 어쨌든간에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. 근데 법 쪽에서 이런 것들은 진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인과관계 없다고 이렇게 얘기 된 거예요. 뭐 상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좀 해보면 남양유업이나 치킨 한 마리 말고 두 마리 치킨. 몇 마리 치킨. 예.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매출 급감에서 가맹점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잖아요. 그렇죠. 미스터 피자도. 미스터 피자도 마찬가지예요. 미스터 피자도 역시 예. 네. 가맹점주들이 열심히 대응을 했지만 다 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심각한 그런 그 보완이 필요하고 또 특히 법이 있다고 해도요. 판결이 제대로 그렇게 안 나요. 지금 말씀처럼. 왜 안 나냐면은 그거는 아까 우리 김대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이사나 이런 데 보면 꼭 법조인들이 하나씩 껴있어. 아, 그리고 무슨 또 법률자문, 법률고문, 이런 걸로 또 챙기는 그런 검사들이 있네?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제대로 거기서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증거를 갖다 내리지 않거든요. 네. 몇 가지 증거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기소를 해도 그냥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확실하게 없애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. 한국하고 미국하고요.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. 미국에서도 뭐 돈 많은 친구들 많은데 네. 미국에서의 큰 이것을 막는 이 방어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너무 커요. 맞아요. 아. 맞습니다. 걸리면 그대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최근에 뭐 큰 기업 아직 이거는 뭐 사건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 이름 말씀 모르겠지만 자기가 2,300억 달러의 스탁옵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날라간 거예요. 네. 얼마죠? 2,300억. 산에 성추행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. 예, 나오고 지금 보도됐을 겁니다. 예. 그러면 이것이 한국에서는 뭐 유야무야 뭐 입증을 해야 돼 뭐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개인한테 찾아가서 내는 거거든요. 네. 그다음에 뭐 이 사회에서 야 이번에 우리 회장님이 자동차 재미있으니까 우리 한번 F1 한번 그랑프리 한번 해봐.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통과했는데 그게 망해서 회사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이사들한테 다 직접적 실손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. 요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우리 이제 뭐 박 변호사가 이제 재벌 총수가 돼서 나보고 와서 사회이사 해달라 그러면 사회이사로 가면 거기에 맞는 형사적인 책임을 같이 준다 그러면 아예 그냥 술이나 한잔해. 안 하겠다는 그건 책임지는 거 하기 싫다. 그거를 해야 돼요. 진짜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.